자, 그러면 뉴스 3지 해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역시 뭐 우크라이나 상황이 제일 지금 뜨거운 관심사인데, 나토가 동유럽 쪽에 병력을 늘린답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의 푸틴이 뭐 이제 전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또 자기는 철수했다고 막 유튜브에 동영상 엄청 많이 올리는데, 미국이나 이제 나토에서는 야, 저거 그냥 페이크 같은데, 페이크? 네? 근데 이제 그거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에 야전병원을 짓는다는 거예요. 네. 야전병원이 뭐예요? 전시에 부상자 있으면 그거 치료해야 되잖아. 아니, 전쟁 안한 사람들이 갑자기 왜 국경에다 야전병원을 짓냐 이거야. 뭐 그런 것들로 이제 미국에서는 토니 블링컨이라든지 이런 이제 국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야, 너 페이크다. 확실히 너의 증거를 대고 그나 진짜 전쟁하지 않는다라고 아니 공식적으로 선언해라. 네.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도네츠크라고 그러죠. 돈바스 지역에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스크 협정이라는 게돼 있는데, 사실 그 지역에 이제 거류민이 이제 러시아계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 오발이 났는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쪽에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포탄이.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일촉즉발로 됐다. 그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철수를 조금 했다고 뭐 전쟁 위험이 없어지고, 또 어제 뭐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또 전쟁 난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유럽 전역에 전처럼 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나라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들어있는 서방 이제 유럽 국가들이 야, 이거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러시아가 저렇게 하다가 쭉 밀고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을 동시에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AP통신하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죠,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네? 나토 사무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유럽의 남동부, 중부, 동부에 신규 나토 전투단을 배치하는 걸 검토하고, 나토의 억지력과 방어를 추가로 강화할 수 있는 선택지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러시아 국경에 연하고 있는 나라에다가 나토군을 증파하겠다는 뜻입니다. 나토 사무총장 네. 엔스 스톨텐베르크. 아, 요게 때 이게 요 화면에 한 줄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읽었을 거야. 여기 끝나고 중간에 읽는다. 이럴 때좀 억울하죠. 그래서 어디다가 하냐? 루마니아에다가. 루마니아, 옛날에 루마니아라는 건 사실 그 소련의 위성 국가였잖아요. 그죠? 루마니아 예, 루마니아에 차우세스크 예? 대표자. 차우체스크. 예, 프랑스가 이끄는 신규 전투단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의 전투단을 창설하는, 창설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를 이제 거기다 신규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병합 이후에 폴란드와 발트 3국, 이게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사실 옛날 소련 땅이잖아요. 뭐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개혁 개방 이후에 이제 독립을 한 건데, 여기에 이제 5천 명 규모의 4개 나토 전투단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당연히 이제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와, 얘네들이 이렇게 압박을 하냐? 그러니까 이게 누가 먼저인지는 사실 불분명해요. 근데 이제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토가 하물며 옛날 우리 자기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죠? 네. 발트 3국까지 나토군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편한 상황을 연출한 거고,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자국민에 대한 어떤 자존심의 회복이라든가, 또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7천 명의 병력을 추가했다라고 미국 고위 관리가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ABC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러시아 말과 행동이 다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의 중요한 부대가 국경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경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다. 뭐 당연히 백악관에서 이렇게 다 모니터링 되겠죠, 그렇겠죠. 위성 사진 같은 걸로.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영국도 굉장히 그 정보력이 좋은 나라인데 영국 국방정보국장이 뭐라 그러냐 이례적으로 성명을 냈다 그러는데 러시아군의 장갑차와 헬리콥터 야전병원 제가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국경에 계속 추가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고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할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는 이거 증상모략이고 서방의 근거 없는 히스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말 뭐 한참도 내다볼 수가 없죠. 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유럽의 긴장이 고조됐다. 네, 네, 네. 긴장이 고조됐다라는 거는 더 근본적인 거는 그 미국 팍스 아메리카나가 약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이 압도적일 때 네, 네. 러시아는 정말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도발적인 이런 일들을 감행하지 않죠. 네. 그 이제 미국의 압도적인 어떤 파워가 어떤 측면에서 약해졌는가. 중국의 부상으로 약해져. 중국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프간에서 철수 철군하는 게 야 여기에 집중해 어디에 중국에 집중해야 되니까 인도 뭐 예를 들면 호주 이 라인에 집중하기 위해서 철수를 했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미국이 부담해야 될 그 주적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러시아 또 뭐 또 중국 이렇게 이제 분산이 돼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각국이 이제 아, 내 안보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야, 이 방산 산업이 뭐 최근에 좀 많이 뜨긴 했습니다만은 방산 산업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많은 산업이죠. 사실 그렇죠. 뭐 한 번, 그래서 이제 네. 미국의 록히드 마틴 같은 것들이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받고 근데 장기 차트로 보면 록히드 마틴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방산 업체라든지 우리의 방산 업체 이런 것들도 사실 이런 분위기가 뭐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안 난다 하더라도 안 나길 바랍니다만은 어쨌든 각국이 자위력의 어떤 증강. 또 내가 우리 안보를 책임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정치 리더십들이 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자기 어떤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그러면 재래식 무기 중에서도 굉장히 첨단 무기들을 경쟁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어쩌면 미국의 우리 군산복합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미국의 어떤 방산 업체들도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이런 갈등 상황을 오히려 원할 수도 있다. 자 그런가요? 하여튼 미국 관련된 소식 두 번째 뉴스를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요즘 뭐 특별히 뭐 액션을 많이 취하는 것 같진 않은데. 다시 무역 전쟁 시동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 얘기가 나왔어요. USTR 이거 2018년 엄청 많이 들었죠. 에? 트럼프 무역 대표부 미 네. 무역 대표부하고 뭐 중국에 누가 뭐 만나가지고 협상을 하니 뭐 그런 얘기를 같다, 뭐. 많이 했는데 한동안 네. 우리 방송에서 다뤄지지 않은 거죠. 근데 갑자기 미 무역 대표부가 작년 말로 종료된 미중 간의 1단계 무역 합의를 두고 중국 측의 이행 실적이 매우 부족하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응에 나설 것을 선언해 버린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하고 막 저러고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이 상대해야 될 적이 늘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뭐 군사적으로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중국에다가 뭔가 딱 얘기를 해놓는 거죠. 너 이거 안 지켰어. 네. 그 제대로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말로 한 건데 2018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무역 전쟁이 날 수도 있는 분위기를 이제 조성하는 거죠. 아이고. 차트가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어떻게 돼 있냐면 2019년 12월 시행 $1,600 규모의 관세 부과하기로 했던 거 트럼프가 하기로 한 거죠. 네. 저거 이제 보류를 했거든요. 그리고 $1,200 규모 부과하려던 관세를 15%에서 7.5%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2,500에 부과하던 관세를 25% 유지를 했다. 이렇게 이게 제가 말씀드린 2020년 1월에 발효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내용인데 네. 저게 작년 말로 종료가 됐어요. 아. 그러면 미국은 저걸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은 뭘 약속을 했냐. 2년 동안에
총 2천억 달러 미국 상품 서비스를 추가 구입하기로 하고 네.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왜냐하면 미국 현지 중국 현지에 들어오는 아. 거는 야 너 기술 이전 다 해줘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 거 하지 마라. 지적재산권 보호 이런 거 제약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미국만 했다라고 USTR에서 얘기한 거예요. 아, 중국은 약속 안 지켰다. 안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뭔가 보복을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네. 이제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한 게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게 20년이 됐는데 여전히 네. 비시장적인 접근을 한다. 예를 들면 보조금 같은 거죠. 예를 들면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 풀 꺾였다고 치고 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배터리 같은 거죠. 아. 엄청난 보조금을 주니까 CATL이 1등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는 얘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월스트리트 저널도 지난 6일 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경제 협력 구상을 수주 안에 내놓는다. 그래서 이 저쪽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뭐 서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러시아의 남진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지금 나토하고 막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아마도 뭐 우리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겠죠. 일본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어떤 영향력을 저지하는 그런 경제협력 구상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걸 보니까 슬슬 군부를 떼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 그렇지만 이걸 너무 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게 지금 미국이 가장 경제적으로 문제 심각한 게 뭐죠?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관세 때리고 뭐 중국 보복해서 중국 물건 안 들어오고 지금 실제로 미국의 주요 도시예요. 뭐 할인마트 같은 거 월마트니 이런 데들 가보면 그 지금도 사진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아, 물건 비어있는? 물건 비어있는 거 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 공급망이 여전히 지금 불비한 상황에서 무역상의 어떤 제약을 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올리거나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에 제약을 주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고민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러시아의 경우는 군사적으로 또 중국의 경우는 경제적인 어떤 갈등 관계가 2022년 내내 더 줄어들지 않고 더 확대되는 기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얼른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미국 세계 시총 1위 애플 이 회사의 CEO가 이제 팀 쿡인데 보수가 1,200억 원이나 됩니다. 네. 네. 9,900만 달러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1억 달러? 네. 네. 그래서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유명한 데죠. ISS에서 보고서를 내서 이거 너무 많다. 심각하다. 그래서 주주들이 반대하는 게 낫겠다. 주총에서 네. 이렇게 이제 그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연봉이라 그러니까 야 한 방에 뭐 9,900만 달러 주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공시한 걸 보니까 SEC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한 걸 보니까 작년에 연봉이요 300만 달러입니다. 300만? 36억. 생각보다 고정급 맞지? 고정급. 네. 그러니까 연봉 이게 급여고 네. 그 외에 1,200만 달러 그러니까 143억 원의 현금 보너스. 아, 네, 보너스. 이제 300만 달러는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받는 거고, 네, 네, 네. 네, 현금 보너스로 143억 달러, 아니, 143억 원, 그 다음에 8,200만 달러, 981억 원 상당의 주식 보상을 받아요. 아, 주식으로 네, 많이 받았군요. 네. 그게 그랜트라 그러거든요. 이게 스톡 옵션은 아니에요. 스톡 옵션은 예를 들어서 몇 년 만에 자기가 그 옵션을 행사하면 이제 주식을 받고 이런 건데, 이거는 그게 그랜트예요. 주식으로 주는 거예요. 네. 여기에 이제 개인 경호 비용 63만 달러 7억 원, 그리고 개인 전용기 비용 71만 달러 8억 5천만 원 이렇게 합치면 2021년 보수가 약 9,900만 달러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통계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애플 직원들은 얼마나 받나 보니까 보수 총액의 중간값이 68,254달러. 그러니까 8,100만 원 정도인데 애플 직원들이 이거밖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데 아마 여기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낮은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신입사원이 한 10만 달러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닐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 무슨 저 정말 여기 뭐 기본급 같은 것만 아마 그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보수 총액 기준으로 비교를 했는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뭐 보면은 뭐 생산직 있나? 애플이? 아니, 그래도 네? 아, 판매 사원들 있나 보다. 판매 사원들. 애플 스토어에 네, 애플 뭐, 스토어에 네, 판매 사원들 뭐,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아, 그런 사원들이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보수 총액의 직원 보수 총액의 중간 값에 1,400배 이상 돼요. 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의 경우에 비교해도 너무 많다. 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여기도 보시면 제가 왜 이 기사를 말씀드리냐면 뭐 300만 달러 리저너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잖아요. 세계 1등 기업이니까. 근데 에, 현금 보너스까지도 해도 100억 대인데 주식을 981억 원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경우는 스탁 옵션을 일부 뭐 행사해 가지고 먹튀 논란도 있었고 그렇긴 한데 기성의 기업의 임원이라든지 직원들에게 이런 그랜트 형태의 주식을 주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돈을 주는 거하고 주식을 주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주식도 이제 룰에 의해서 에, 팀쿡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자마자 현금을 할 수 없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일부는 뭐 퇴직 후에 팔고 일부는 몇 년 경과한 다음에 팔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경영자든 뭐 경영자가 될 직원이든 간에 자기 주식을 갖게 되면 회사에 대한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겠죠. 뭐 주주가 주주이자 경영자가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 업계의 어떤 이 보상 시스템도 주식을 뭐 물론 주주들이 양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주식을 일정 부분 주는 그런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볼 나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말 9,900만 달러라는 게 정말 과하죠. 과한 건데 성과에 관련된 보상 시스템이 우린 좀 더 명확한 필요성은 좀 있겠다. 우린 그냥 시혜성으로 주는 것 같잖아요. 네, 네. 아, 수고했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룰 베이스로 컨트랙에 의해서 이 정도 성과를 내면 이렇게. 네, 막 그런 것들도 좀 제도적으로 정착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부럽네요. 네. 뭐 하여튼 1,200억 가운데 거의 1,000억은 이제 주식이고 네. 200억 정도를 이제 현금으로 주는 건데 세계 최대 최고 기업이 이렇게 실적 잘 내고 또 주주같이 이렇게 많이 올리는 회사 CEO로 별로 많이 과한 느낌은 별로 저는 이제 별로 없는데 1,200억이 그렇죠 한 해인데 아, 주식이 1,000억이잖아요 주식이 아, 주식이 뭐 애플 주식 계속 오르면 더 먹는 건데 이게 뭔가 이렇게 아니 됐어요 나는 정말 쓰리지 뭐. 애플 가능 애플 이제 팀 쿡이 이제 딱 자리 잡고 나서 그때부터 엄청났지 스토리가 있잖아요. 10년, 딱 10년 됐거든 팀 쿡이. 아 10년 됐어요. 10년 됐지. 10년 이 정도 됐는데. 끌어왔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살짝 들긴 합니다만 여튼 그래도 좀 과하다는 게 주주들 얘기입니다. 네 주주들. 근데 이제 찬성할 거예요 아마 작년에도 90% 이상이 찬성했어. 알겠습니다. 자, 애플 팀쿡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제 잠시 후에 우리 박병창 부장님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아, 오늘 주식 걱정 한번 살짝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